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일단 발표됐던 지표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발표된 5월의 소매 판매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물가가 부담이 됐던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소비 둔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 대비해서 0.1%포인트 증가하는 것에 그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밑도는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5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7,031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상승이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에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 통계죠. 미국 경제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또 소비 같은 경우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기 때문에 소비가 약화되는 게 확인되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 한편 오늘 같이 공개가 됐던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5월 산업 생산이 증가한 것은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약세를 먼저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다라는 풀이도 있고요. 일단 두 지표가 발표된 직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소폭 높아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집계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기존 61.5%에서 67.7%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인플레 둔화의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지만 너무 가파른 속도로 빠르게 추락을 하게 된다면 또 경기 둔화와 관련돼서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안에서의 주인공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도 3% 넘는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결국에는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존에 1위 자리를 놓고 지속적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같은 경우는 그 뒤를 이어서 2위와 3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 목표치는 200달러 선까지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엔비디아를 놓고 일부 내부자들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로젠블라트 증권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종전 140달러에서 앞서 말씀드린 200달러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주가가 200달러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까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만 엔비디아 내부자들이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총 7억 달러너치의 보유 주식을 매각한 게 확인이 됐고요. 전날 젠슨 황 최고 경영자도 사전에 준비된 계획에 따라서 3,100만 주를 매각했다라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 기술주를 추종하는 한 대형 상장 지수 펀드 같은 경우는 애플 대신에 엔비디아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시장은 이를 두고 미국에서 대표하는 기술주가 변한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힘을 입어서 지난 1년 동안 무려 200% 가까이 오름폭을 키웠죠. 또 지난 한 달 동안도 17%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일단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는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가능할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긍정적인 엔비디아 평가와 함께 동반해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 전문가들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웨드부시 분석가가 평균 판매 가격뿐만 아니라 수익이나 마진 모두 호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현재 주가 자체가 굉장히 과소평가된 구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의 주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티펠 같은 경우도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16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AI 성장을 보여준 결과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이 미국의 매력적인 종목 목록에 마이크론을 추가했는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올 들어서 주가가 82%나 급등을 했고요. 한 달 동안의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 정도 추가 상승을 해줬는데 일단 26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속적인 기대감으로 주가 변동성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쪽은 지속적인 호황과 호평을 받아가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전기차 쪽의 분위기는 사실 그닥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전해진 소식이죠.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피스커가 결과적으로는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앞서서 적자와 관련돼서 미리 채무가 있다라는 실적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이런 파산설이 나돌던 가운데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투자 유치 논의도 결렬됐다라는 소식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급락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피스커는 지난해 6월 첫 모델인 SUV 전기차 오션을 선보였었고요. 내년 중으로는 조금 더 저렴한 모델인 피어를 출시한다라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피스커가 지난해 생산한 오션 같은 경우는 제동장치 문제 또 차량 출입문 결함 등으로 규제 당국이 조사에 나선 상황이었는데 일단 본인들이 만들었던 생산량 중에서도 인도량은 절반밖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피스커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기차 산업 자체에 대한 진입 장벽을 시장이 체감을 했는데요. 전기차는 신차 개발과 생산 설비 구축 그리고 판매 거점 등을 마련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사실상은 테슬라를 제외하면 모든 전기차 업체들이 아직까지도 다 적자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날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호재 소식을 전해왔던 테슬라도 오늘 이러한 소식과 함께 장중에 1%의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황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다소 어둡기만 합니다. 특히 온체인 데이터 쪽에서도 그리고 기술적인 차트 관점에서도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단기 약세 가능성이 시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50일 이평선을 비트코인의 가격이 밑돌면서 추가적인 가격 지지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온체인 쪽에서는 단기 보유자들이 지속적으로 매물을 던지는 게 확인이 되면서 아마도 6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안에서의 상승률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주식과 채권보다도 더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였는데 2분기 들어서는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줄 수 있을지 암호화폐 시장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